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노뉴스입니다. 오는 11월 16일 서울을 뜨겁게 달굴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10월 30일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1차 티켓 오픈 날짜를 31일로 확정하며 국내외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일구했다. 특히 영탁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K-POP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음악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1월 16일과 17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측에 따르면 1차 티켓 예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예스24를 통해 진행되며 1인당 최대 2매의 티켓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행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에 대한 저의 없는 관심과 함께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과부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다채로운 아티스트 라인업이다. 공개된 라인업에는 영탁, 이명웅, 나상도 등 인기 트로트 가수를 비롯해 아이돌 스타와 대형 K-POP 그룹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트로트와 K-POP이 함께하는 무대 구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영탁의 출연 소식은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영탁은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유쾌한 예능감과 감동적인 음악성을 겸비한 무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매번 강한 팬덤의 지지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번 시상식에서 그가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양일간 나눠진 무대 구성과 각기 다른 콘셉트로 기획된 공연이 주목받고 있다. 첫날은 아티스트 데이, 둘째 날은 송데이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각기 다른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로써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아티스트를 한데 모으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월 16일 아티스트 데이는 뉴진스의 멤버 한이와 배우 남지현이 공동 사회를 맡으며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이날 무대에는 뉴진스, 도경수, 동방신기, 비비, 스테이시, 아이들 등 다양한 아이돌과 솔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 여기에 영탁, 유희승, 이무진, 이영지, 정동원, 제로베이스원, QWER, 태민, 피원하모니까지 합류하면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역대급 라인업이 완성됐다. 뉴진스와 아이들 같은 걸그룹은 청량한 매력과 트렌디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동방신기와 태민은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의 무대로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탁과 정동원 같은 트로트 스타들의 특별 무대도 준비돼 K-POP과 트로트 팬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영지의 랩 퍼포먼스와 유희승의 록 무대는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펼치는 이날의 무대는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지향하는 장르 간 융합의 비전을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날인 11월 17일 송대회에서는 에스파 멤버 윈터와 배우 남지현이 사회자로 나선다. 이날에는 에스파, 송가인, 이천원, 나워데이즈, 니즈, 데이식스, 라이즈, JO1, 트레저, 5050, 에이티즈 등 인기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송가인과 이찬원의 트로트 무대는 첫날의 아이돌 중심 무대와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담은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파와 트레저 등 대형 K-POP 그룹의 무대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무대 매너로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며 5050의 무대는 글로벌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단순한 국내 시상식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K-컬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시상식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이번 행사를 통해 K-POP과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서 융합하고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상식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단순한 수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 공연 예술의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팝 아티스트의 개성 넘치는 특별 무대를 준비 중이며 행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이벤트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티켓은 예고 빠른 예매 필수. 31일 오픈되는 1차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은 긴장 속에 티켓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티켓 예매 경쟁률은 그동안의 음악 시상식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원회는 서버 안정화 작업과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팬들이 불편 없이 예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팬들은 이번 행사의 물리적인 관람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지만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호흡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사 소식이 공개된 직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는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설렘이 폭발했다. 특히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행사의 영향력과 의미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전 세계 팬들의 응원 메시지와 티켓 구매 인증이 이어지며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K-POP과 트로트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음악의 장르를 뛰어넘어 K-POP과 트로트가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는 새로운 팬층을 창출하고 기존 팬덤을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글로벌 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K-뮤직의 새 지평을 여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축제와 시상식을 기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의 성공 여부에 따라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16일 개최되는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영탁의 참여로 인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1일 시작되는 티켓 예매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팬들이 현장에 함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음악과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음악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첫 걸음이 성공적인 역사로 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한편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가요 시상식이 속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요계에서 연말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사랑받은 아티스트들의 성과를 인정하는 중요한 행사이자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트로트 장르가 가요계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른 상황이기에 올해의 연말 시상식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주목받고 어떤 상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재보험기 가요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수의 입지는 2020년대 초반부터 트로트 열풍이 다시 시작되며 미디어와 대중은 물론 전 연령대에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이 이 장르의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이 즐기는 장르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즐기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이러한 인기는 다양한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이 신설되거나 확장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마모, 멜론 뮤직 어워드 등 주요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일부 시상식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별도의 상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형 음원 차트에서는 트로트 곡들이 상위권에 랭크되는 일이 잦아졌고 이는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증합니다.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수들에게 돌아가는 상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가요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이 예상되는 주요 시상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는 음악 스트리밍과 판매량에 기반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시상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음원이 가온 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명웅, 영탁, 송가인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의 곡들이 높은 음원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트로트 곡이 음원 시장에서도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멜론 뮤직 어워드. 멜론 뮤직 어워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멜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멜론에서도 트로트 곡의 스트리밍 수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 부문에서의 시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멜론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하는 트로트 곡들은 올해 시상식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마모. 마모는 K-POP과 아시아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지만 트로트의 인기를 반영해 트로트 가수들을 위한 별도의 시상 부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 퍼포먼스가 독창적이고 화려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들 가수들은 트로트를 넘어선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가요 대상은 팬 투표를 포함해 음반, 음원 성적을 고려하는 시상식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꾸준히 노미네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가 차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에 트로트 가수들이 주요 부문에서 수상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주목할 만한 주요 수상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시상식에서 베스트 트로트 상이 신설되며 그해 최고의 트로트 곡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의 위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트로트 가수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트로트 곡들이 음원 차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음원 부문에서 트로트 곡이 수상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특히 연령층을 불문하고 많은 팬들이 트로트 음원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는 만큼 트로트 가수들이 음원 부문에서 수상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전통적으로 인기상을 많이 수상해왔습니다. 이들은 각종 팬 투표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팬들의 강력한 지지가 인기상 수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기상 부문에서는 이명웅, 영탁, 송가인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무대의 화려함과 독창성은 다른 장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트로트 가수들은 뛰어난 무대 매너와 관객과의 호흡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 퍼포먼스 상 부문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연말 시상식에서 영탁, 이명웅, 송가인 등 주요 트로트 가수들이 받을 상에 대한 예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가수들이 시상식에서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는 이들의 수상 가능성과 공연 준비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트로트가 점점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으면서 그 입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로트가 연말 시상식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면 이제는 주요 부문에서 트로트 곡이 노미네이트되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트로트 가수들이 메인 무대에 오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로트 장르가 대중음악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이 신설된 것은 트로트 음악이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장르를 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민적 장르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트로트가 연말 시상식에서 받은 상의 수는 이제 단순히 수상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트로트 장르의 위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트로트 가수들에게는 이번 연말 시상식이 중요한 자리일 것이며 이들의 성과는 트로트 팬뿐 아니라 전체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